진포입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 사태 터졌을 때 돈으로 언론사 로비를 하던 홍보대 행사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그 박 대표의 문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를, 유력 신문의 기사를 어떻게 싣고 어떻게 빼는지 그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컴의 박수환 네. 대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때 네, 구속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송영 조선일보 주필과 뭐 대우조선 해양과의 유착 관계 그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이 박수영 대표의 문자가 전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박수환 대표의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언론사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업의 홍보. 그다음에 또 기업에 굉장히 불편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뉴스를 빼내고 축소시키는 네. 것. 그럼 그다음에 이 언론사. 저 화면에 저 네. 여성이 박수환 맞습니다. 대표입니다. 네. 그럼 박수환 대표가 그 거래를 하면서 이쪽에는 어떤 걸 주냐면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을 인턴으로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다라거나 네. 아니면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그야말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거래죠. 거래. 네, 그런 네. 거래를 연결해왔다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다 확인이 돼서 좀 네. 충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사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청탁을 기업이 부탁한 걸 박수환 대표가 홍보 기획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 독자 의견으로 위장한 사례, 그것 좀 볼까요? 그러니까 네. 교수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사람을 섭외하고 그 섭외한 사람들 그 교수 이름으로 칼럼이 나가는 칼럼이 나가는 네.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칼럼이 아마 숫자가 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원고지 몇 수로 보통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사의 분량이 넘어가다 보니까 박수환 대표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합니다. 그거를. 근데 앞뒤도 안 맞게 수정을 신문사 가지 않고 그렇죠. 네. 신문사 가지 않고 섭외도 박수환 대표가 하고 네. 그리고 섭외도 하고 본인이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사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언론사가 취재하면서 했더니 자기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고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가면 그 교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목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문사가 제가 만약에 칼럼을 쓰면 그 기고문을 받아서 네. 수정을 하려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언론사가 자체로 수정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박수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정을 본인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집기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언론사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언론사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답변을 끊었고 네. 10만 원이라고 원고를 주 길래 그거 나 주지 말고 당신들 밥이나 사 먹으세요. 나는 이런 돈 받기도 싫습니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가 준비돼 있죠. 지금 이야기하신 네. 한국형 전투기 빨리 날 수 네. 있게 해야 한다. 빨리 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G라는 무기 제조사에서 박수환 대표 통해서 정부 결정이 나기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네. G에서 이렇게 의뢰하면 박수환 대표가 교수까지 섭외해서. 그 교수가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기사하고 심지어 그 기사 데스크까지 박수환 대표가 맡다.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나가는 거는 게재되는 곳이 조선일보입니까라고 네. G 그 무기 파는 곳에서 네. 물어보니까 네. 이번 주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G사의 이제 조전무와 박수환 대표 사이에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고문을 의뢰하고 그럼 기고문이 어느 지면에 실리느냐. 네. 그다음에 언제 실리느냐. 네. 이게 지금 시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건 것처럼 진짜 언론사의 편집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수환 대표가 원래 한 달쯤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송영 주필과 또 이 박수환 대표의 이 또 문자에서 내용을 보면 네. 송영 주필도 굉장히 난처하면서 최대한 빨리 좀 내보낸다. 그리고 뭐 내일쯤 쓸 것 같다고 하는데 네. 하고 이제 실제로 닷새 만에 이 기고문이 또 게재가 됩니다. 실제 게재가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섯 건의 기사가 있는데 다음 사례를 좀 봐볼까요? 여러 건의 기사가 이런 식으로 네.
조선일보 2015년 네. 4월 16일 또 2013년 9월 5일 이런 기사가 나왔다 관련된 있습니다. 기사가 나갔는데 네.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 GE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이제 엔진 네. 공급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기에 이제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 내일까지라도 좀 기사를 실어주십시오 네. 하니까 아, 당시에 그 조선경제아이 이제 네. 그 김영수 대표에게 그 사람이 이제 아 이게 쉽지가 하죠. 않다. 네. 내가 한 번 더 부탁해 볼게요 하고 다음 게 준비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번 부탁했는데 무구 부장이 제 입사동 보면 아니 박수환 대표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한 번 더 부탁해 볼게요. 네. 성훈이 만극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자로 나간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해서 내일 아침까지 나가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네. 잘 됐다는 취지에 저거 그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네. 아, 국장님 어제 저녁에 일천자로 원고 줄여서 올렸습니다. 네. 박선 대표가 원고도 줄여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런 식으로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네. 저렇게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 왜냐면 네. 사실은 저렇게 박수환 대표가 거의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자들이나 아니면 대표라는 분이나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문사는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쓰고 정말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저렇게 쩔쩔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 받고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예를 들면 선물을 받거나 네. 전별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실제 돈을 받거나 협찬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기사를 써주고 박수환 대표가 그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이 홍보를 위해서 어떤 기사를 실기를 원하면 그 기사를 실도록 언론사의 특정인들을 섭외를 하고 그 섭외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혜를 주거나 예컨대 네. 자녀들을 어디에 뭐 인턴으로 입사를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언론사의 간부들이나 기자들은 꼼짝 못하고 박수환 대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보이죠. 다음 준비한 사례, 유스타파가 보도한 다음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거는 크라운 베이커리와 군산 이성당의 차이점 해서 기사가 실렸는데 칼럼 나가기 한 달 전에요. 다음 걸 볼까요? 네. 이건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와 그 박 대표의 직원이 나눈 문자입니다. 네. 조선 아니면 의미 없다고 피드백이 왔사옵니다. 그러니까 SPC가 파리바게트 그 회사인데 그렇죠. 조선일보에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트라이 해보지요. 시도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다음에? 네. 조선일보의 김영수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회사끼리 네. 김영수 대표께 전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음 거 볼까요? 네. 여기는 김용수 대표에게 조선일보예요. 네. 네. 대표님 개인과 회사 메일 다 올렸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고. 네. 그리고 김영수 대표가 직접 기사를 써요. 아까 네. 그 칼럼이 김영수 대표가 쓴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SPC라고 하는 회사가 모회사고 그 네. 밑에 파리바게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파리바게트를 은근히 지원하는 듯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네.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시점에 기자의 관점에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노비를 바꿔서 어느 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파리바게트가 언급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건 저 부분이 결국은 노비를 바꿔서 이제 박수환 네. 대표가 얘기한 내용 수용해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기사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기자로서의 정말 명예를 실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박수환 대표가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네. 자녀들의 인턴 사원 취업도 이렇게 네. 기업들에게 알아봐 주고 그렇죠. 지금 또 문자 메시지 네. 보시면 저기 황진아 GM 부사장과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첫 번째는 뭐 이하경 한국경제 편집국장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는 건데 이제 이런 과정이 문제는 네. 뭐 인턴도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고 그 뭐 이력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다 끝난 다음에 보내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GM에서는 지금 본인들에 관련된 기사가 좋게 네. 실리기 위해서는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실제 없는 보면 거였고요. 그리고 그 한국경제 논설실장에게 네. 된 거예요. 따님이 네, 그렇죠. 월요일부터 GM으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네, 날짜까지 이렇게 거의 특정을 해서 네. 출근한다고 알려주고 다음 사례도 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송이달 조선일보 부장 딸 인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저것도 이제 보시면 이것도 GM에 부탁을 하는 거죠. 황진아 네. GM 부사장이 뭐 따님 이력서 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기본적인 건 갖춰줘야 뭐 어떻게든 취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저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 채용 공고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다 지나서 네. 이력서가 들어갔는데 또 문제는 채용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박수환 대표가 그 딸을 부탁한 송이달 에디터에게 뭐, 네, 에디터에게 딸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또 보고를 하는 모습이 네. 네. 그런 문자가 있고 저런 일들을 해주면 네.
그 이후에 기사를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런 걸 보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사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실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해야 되는데 네. 이쪽이 원하는 내용을 그냥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문제가 커진 겁니다. 저게 언론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저건 홍보지에 불과해요. 그러면 언론사가 어느 기업을 홍보하려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저는 기업은 사실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 저런 로비를 한다는 게 그 로비를 무슨...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네. 광고는 물론이고 네. 저는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요. 네. 저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전체 언론사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건 특정 언론사에 네. 제한된 문제고 물론 그 언론사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특정인들에게 제한돼 있긴 하지만 저런 모습 보면서 참 언론사 기자로서의 네. 정말 그 자존심도 없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KBS는 그런 일 없나요 혹시?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묻고 싶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젠가부터 네. 이런 부탁이나 청탁이 왜 지인들로부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을 조직 내에서 선후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조직이 됐습니다. 말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전화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KBS 기자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제신문 기자나 이런 네. 분들 관리하지만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선물이나 전별금까지 챙겨주면서 관리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별금 네. 같은 경우도 모 이제 부장이 있어요. 저기 네. 지금 나오죠. 소설보 사회부장이 나오는데 전별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에르메스 스카프를 선물했는데 네. 그것도 또 재밌어요. 2주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어느 백화점 어느 매장에 가서 바꾸셔도 됩니다. 네. 겨울 내내 따뜻하실 겁니다. 이런 걸 저런 걸 선물을 받게 되면 다음 사례가 또 있습니까? 시간 때문에요. 예. 네. 이거는 박은주 부장인데요. 예. 여기는 뭘 줬습니까? 이거 전별금입니다. 전별금 네. 이후에 감사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네. 나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권을 또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감사 표현을 했고. 아, 이건 아마 그게 아니고 전별금 네. 가지고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런,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면 네. 기사 나오면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1년 뒤인데 네. 뭐 그 전별금 때문에 기사가 나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친절하게 주소까지 찍어주는 서비스를 하네요, 기자들. 근데 저분이 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기자들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닥쳐서 하기보다는 계속 네.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 기자에게 연락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 다음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시질 하나 줘보실래요, 뉴스타파에? 네. 이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네. 이거 보면 박수환 대표가 자기 직원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가 1.5면으로 나가는데 이게 1억짜리랍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아마 1억 집행하고 이 기사가 마치 광고면 광고로 집행돼야 되는데 네. 기사처럼 집행이 됐다는 이게 거 아니에요? 이게 협찬 형식인데요. 이런 거예요. 네. 기사를 쭉 쓰고 맨 밑에다가 협찬을 어디서 받았다 이런 형식으로 조그맣게 다는 거죠. 원래 규정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형식으로 아마 기사를 써주고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사들. 여기 보면 박수환 대표도 뇌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렵겠지. 뇌물이라는 언급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뇌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자들에게 가는 돈을. 네. 뭐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청탁이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뭐 배임 수재죄나 증재죄 같은 게 되는데 왜냐하면 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지금 박수환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저도 이 문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언론 그 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우리나라를 또 그러니까 대표하는 신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최고의 신문인데 네. 그런 곳에서 어찌 보면 특정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도와주는 기사를 쓰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돈, 그다음에 향응,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조선일보 노조에서도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노조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전체 조선일보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준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